안녕하세요. 성호 육묘장입니다. 제가 저녁 때 이제 고추밭에 와가지고 이제 막걸리 트랩을 뭐 이제 전번에 만들어서 달았지만 오늘 추가로다가 또 한 25개를 더 이제 지주에다 달아놨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이제 오늘이 벌써 8월 3일인데 이제 8월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8월달, 9월달 이제 앞으로 이제 고추가 한 60일 정도 이제 기간이 남았는데 앞으로 이제 후기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요새 소나기가 매일 온다라고 내일도 소나기가 온다래서 이 고랑에다가 NK 비료를 뿌려줬는데 이게 뿌리고 나서 바로 비가 와야 좋은데 지금 보시면 이렇게 하얗게 이렇게 돼서 이제 다 날아가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이렇게 되면 많이 햇빛에 증발돼가지고 이제 그만큼 비료 성분은 이제 적어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이 밭에를 와보면 이제 벌레 약도 몇 번 주고 이제 탄저병 약도 어제까지 해서 세 번을 줬는데 아직은 뭐 탄저병이 한 개도 생긴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게 고추고랑을 좀 널찍하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복합 내병제 품종을 시키고 그러니까 이제 탄저병은 아직까지 한 개도 없는데 이제 그리고 요즘은 또 이제 장마 기간이 끝나서 비가 와야 되는데 비도 또 이제 지금 오질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오지 않는 게 좋지요. 지금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비 문제가 안 문제가 꽤 됐는데 이제 앞으로도 이제 비가 안 오고 그러면 또 고추가 이제 또 이제 가뭄을 탈 수 있으니까 그런 때는 이제 물도 한번 점적 이제 시설로 줄 수는 있는데 아직까지는 뭐 원래 비가 많이 와가지고 고추 이 두둑 속에 수분이 많아가지고 낮에 더워서 시드는 거지 아직 고추가 뭐 수분이 없어 시드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비가 많이 와서 비 피해도 많이 나고 그다음에 이제 고추가 막 이제 물이 들어온 밭에서는 이제 고추도 역병, 뭐 청구병 걸려서 죽은 밭도 있고 그랬는데 하여튼 올해는 이제 고추 농사 남은 기간 동안이라도 이제 신경을 좀 쓰셔가지고 이제 후기까지 탄저병 안 걸리고 고추를 많이 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이제 탄저병은 이제 특별히 아직까지는 큰 문제가 없는데 가장 피해를 지금까지 많이 본 게 이 담배 나방이 이 고추 속에다 알을 놔가지고 이 고추를 파먹으면서 일로 옮기고 절로 옮기고 다녀가지고 고추가 여기도 지금 금방 내가 제가 한 주먹 여기서 주웠는데 뭐 다 그냥 벌러지 먹어서 군용을 다 이렇게 내가지고 땅바닥에 뭐 떨어진 게 지금 말도 못합니다. 제가 비료 푸대로 막 반봉지씩 서너 번도 주워서 이제 버리고 막 그랬는데 이제 이 밭에 가시면은 이렇게 딱 보면은 고추 담배나방 벌레 먹는 건 이제 어릴 때 새끼는 조그마서 잘 안 보였는데 고추 꼭지가 노랗고 벌레 이제 먹고 속에서 긁어 먹이면은 이 고추 표피가 이렇게 하얗게 작고 나더라. 그런 거 다 따보면 속에 담배나방이 이제 들어있으니까 그런 거 싹 따가지고 멀리 이제 없애셔야 되고 그리고 또 이제 앞으로도 비가 또 이제 막 혹시라도 이제 많이 오게 되면은 꼭 탄저병 방제를 꼭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내일도 소나기가 온다 이제 비가 이제 고랑에 비료를 뿌렸는데 이제 비가 안 오면은 뭐 땅속으로 녹아 들어가지 않는 게 소용이 없는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제 점적 시설이 돼 있으면은 이제 관수 비료를 타서 이제 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방법으로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도 이제 여기 원래 말뚝까지 다 있고 Y자 형으로 이제 꽂는 사람도 있고 여기다 양쪽에다 한 뼘씩 떼어서 꽂아서 이렇게 돌려도 되는데 이제 뭐 고추도 이제 봐서 세 번째 땄고 그리고 올해는 또 어느보다도 고추가 뭐 엄청 키가 큰 것도 아니고 굉장히 키가 작은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신품종 심을 거 이제 늦게서 이만한 거 심었는데도 이게 오히려 키가 더 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요것도 제가 이제 관찰 있게 지금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고추도 뭐 엄청 크고 굉장히 좋습니다. 좋은데 아직은 이제 품종 아직 이름이 지금 안 나왔는데 뭐 고추가 말도 없이 말할 수 없이 커 이거. 아유. 이게 이제 순한 이제 고추가 이제 맵지 않은 이제 품종인데 지금 아 이거 봐. 뭐 이렇게 커 지금 다 열린 게 다 여기도 있고. 이게 이제 올해 이제 가을에 이름이 나오게 되면 이제 제가 이제 후기까지 잘 관찰해보고 이제 고추가 잘 열리고 이제 고추가 지금 현재로 봐서는 고추가 이제 1등 이제 품질 고추인데 이게 이제 후기까지 얼마나 많이 열리는지 후기에 가서는 고추가 작아지는지 그냥 그대로 유지가 되는지 여러 가지 지금 계속 여기 이제 21가지 심은 거를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나중에 이제 자세하게 또 영상을 한번 올려드릴 테고. 지금부터 할 일은 이제 비가 많이 오게 되면 탄저병 방제 잘 하시고 요즘은 이제 가장 피해를 많이 보는 것이 담배나방이 엄청 피해를 많이 보니까 저도 오늘 막걸리 트랩을 만들어서 이제 지주에다 달았지만
막걸리 트랩을 지금이라도 또 하시면 효과를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담배 나방 약을 이제 한 일주일간 이렇게 세삼서도 이제 주시고, 또 담배 나방 약 주실 때는 꼭 침투제를 섞어서 이제 저녁 때 이파리 앞면 뒤면은 흠뻑 주시고 이렇게 하시면 아무래도 이제 담배 나방들이 이제 덜 들 거고 그러니까 그런 거 방제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고 방금 말씀드렸지만 이제 고추에 비료는 8월 중순까지만 주면 끝이니까 앞으로 이제 만약에 비가 온다라면 고랑에 한번 아니면 이 점적 시설지 있으면 이제 관주를 한번 그렇게 해서 8월 한 15일 안에 이제 추비도 끝내시고 이제 그러면 이제 고추 거름은 이제 올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뿌렸으니까 이게 이제 비가 오면 녹아 들어갈 테고 만약에 또 다음에 비가 온다 그러면 그냥 추가로 이것도 한 번 더 뿌리고 이제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랑에 이제 추비 주는 거, 그 다음에 담배 나방 방제, 그 다음에 비 많이 올 때 이 탄저병 방제 잘 하시고 최대한 약도 중요하지만 이 저 막걸리 트랩을 좀 만들어서 다르면 효과를 보니까 그런 것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담배 나방 대단해 피해 이거.